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근원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죄의 무겁고 가벼운 측면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가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디서 죄 짓는 것을 배웠습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체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용과 에뱀과 마귀야 사단은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본래 사탄이란 말의 동사형은 창세기 26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그랄에 머물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판 우물을 에섹이라고 하고 나중에 판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에섹과 신나의 히브리 말의 뜻은 다툰다는 말입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에서 사탄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으므로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은 욕심쟁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는 사탄의 속성을 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욕심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사탄의 종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비난하고 헐떡고 넘어뜨리려고 개교를 부립니다. 셋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동산지기로 삼으셨습니다.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 동산의 각종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자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욕심을 하와의 마음에 심습니다. 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영적으로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도 수명을 다한 후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뱀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영혼과 몸을 죽였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셋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151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진리와 마귀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마귀의 본체는 거짓이며 죽음이며 살인이며 파멸입니다. 넷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마귀는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나 천사는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다섯째,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미국에는 보통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위에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지난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장모님의 성경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성경위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로 요한은 요한이서 4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내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말하고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